새벽부터 바쁘게 서두른 이날 비까지 내렸는데요. 제주도로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비가 와도 제주 여행은 시작돼야 되니까 아침부터 맛있게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제주에 떨어져서 아침을 뭘 먹어야 될까 고민된다면 여기에 가세요. 은인해장국 진짜 맛있더라고요. 속이 확 풀리는 그 맛이었어요. 맛있게 아침을 먹고 거의 오픈런을 한 빵집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빵끝. 지인 소개로 처음 갔던 곳인데 여기 보이시죠? 오픈 전부터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는 곳이고요. 발효빵이 또 줄을 이루고 있으면서 샌드위치도 있고요. 빵 종류도 가득하고 특히 요즘 많이들 드시는 시옷빵도 있어요. 버터 향의 풍미가 가득한.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2박 3일 있을 거니까 이 빵긋에서 빵을 거의 플렉스를 했습니다. 3일치 먹을 빵을 충분하게 사갖고 나오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맛있는 커피 한잔 하려고 들린 롤링 브루잉. 동문시장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요. 부산 서면에서 파생된 핫플이라고 또 알려져 있더라고요. 에스프레소 메뉴가 굉장히 많았고요. 여기 마스코트 고양이까지 자다가 지금 막 잠을 깼는데 저희는 에스프레소 메뉴 당연히 시키면서 아포가토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 아포가토가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쫀쫀하고 또 커피가 맛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커피 맛집으로 꼭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을 해볼게요. 스테이 폴리오의 폴부엌 펜션 때문에 인연이 생긴 맛있는 폴부엌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문인데 사장님이 기억해 주셔서 훨씬 더 반가웠어요. 핸드메이드 요거트 소스가 올려져 있는 정말 맛있는 식전빵부터 시작을 해서 폴시프의 카프레제 샐러드도 먹었는데요. 딸기, 천혜향, 상큼한 치즈까지 요거트 소스와 잘 어울렸어요. 제주도 하면 딱새우인데 딱새우랑 취나물이 들어가 있는 잘 어울리는 고소한 맛의 파스타였고요. 야들야들하고 아주 부드러운 치킨과 그리고 크림이 가득한 리조또. 그리고 여기에서 맛보는 특별한 뿔소라가 들어가 있는 오일 파스타까지 맛있는 폴부엌에 정말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와인을 산다면 저는 여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제주 와인 창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여기 와서 연예인들이 직접 고른 와인 뭐 이런 설명도 있고요. 요즘 핫한 내추럴 와인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가득가득했고요. 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또 와인들이 잘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뭐 가격대도 다양하게 원하는 스타일 고르기 굉장히 좋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와인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술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곳에 가셔서 제대로 된 술 쇼핑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주에서 만난 맛집들. 여기는 물회 야시장 횟집 밖에론 넌 누구니? 수족관 속에 고등어를 손으로 직접 잡는 걸 봤어요. 여러 번 실패 끝에 성공하시더라고요. 자, 저희는 여기가 이제 물회집이니까 물회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광어회를 시켰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이 야채랑 쌈을 싸서 같이 먹는 요 맛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제주 왔으니까 한라산은 무조건 마셔야죠. 아, 회 한 점과 한라산 한 잔 궁합이 기가 막혔고요. 물회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 직접 서비스 해주시면서 물회를 섞어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물회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와, 이 집에서 먹고 제주 물회에 완전 빠졌습니다. 지금도 이걸 보면서 또 먹고 싶은 그 맛있는 맛. 다음에 제주 가면 여기도 무조건 가야겠어요. 허영만 아저씨 식객에도 등장을 하는 삼보식당입니다. 저희는 제주도 올 때마다 여기는 꼭 가거든요. 옥돈미역국, 자리물회, 고등어구이, 갈치구이 보통 이렇게 시켜먹는데요. 맛이 한결같다 그럴까요? 늘 똑같은 맛으로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주에서 좋아하는 케이크 집 중에 하나 티날 케이크예요. 여기는 이제 케이크 종류도 뭐 많진 않지만 꽤 다양하고요. 일단 한 조각 한 조각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많이 달지 않아서 굉장히 또 맛있어요. 이날 당근 케이크, 블루베리 케이크 구매해서 정말 제주도에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제주도 하면은 항상 이 분위기 때문에 꼭 가고 싶은 커피숍, 크래커스 커피숍입니다. 굉장히 좀 한가로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식물들이 내부에는 가득하고 저는 실내보다 바깥이 더 좋아요. 날씨 좋은 날 맛있는 이런 드립커피 시켜서 커피 맛도 음미하면서 자연도 느끼고 바람도 느끼고 그럴 수 있는 맛있는 카페거든요. 여기는 카페 옆에 또 이렇게 상점도 있어요. 노란색으로 벽이 되어 있는 이미 포토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이곳에서 사진도 찍고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 옷들 구경하는 재미도 가득한 곳입니다. 리뷰도 굉장히 많고 또 맛집으로 많이 추천되는 홍성방, 자, 이 중국집에 왔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개를 시켰는데 일단 에피타이저 요거 먹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해물짬뽕을 시켰습니다. 요렇게 숨어있죠? 큰 게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짜장면, 사천짜장 이렇게 시켰는데 아, 요 사천짜장은 조금 어색했어요. 그냥 짜장이 저는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본 그 큰 꽃게는 이렇게 또 서비스로 다 손질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중국집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어? 여기는 뭐지? 라고 잠깐 멈춘 곳 미쁜제가라는 곳인데요. 엄청나게 큰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베이커리 카페였어요. 실내도 넓고 바깥에 정원도 굉장히 널찍하고 빵 종류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바깥에 그네도 있고 널뛰기도 있고 굉장히 큼지막해서 한 번쯤 가서 편안하게 보기 좋은 그런 카페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카페입니다. 제주도 오면 꼭 들리는 프로토타입 제주라고 되어 있는데 시파점이라고 옷을 팔고 하는 그 샵에서 하는 카페예요. 일단 인테리어도 굉장히 독특하죠. 두 개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데는 극장처럼 의자를 앉을 수 있고요.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샵에서의 파는 옷, 소품들 다양한 것들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햇살 맞는 대로 편안하게 있기 좋은 그런 카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건물 하나 있고 또 하나 건물에는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또 거기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시원한 또 커피 한잔 마시면서 굉장히 행복한 제주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주에서 먹는 타코, 이인태 타코입니다. 여기 그냥 찾아서 가봤는데 안에요. 뭐 소품도 팔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참 독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개장과 소품, 얘 뭔가 굉장히 또 잘 어울리고요. 자, 아무튼 주문하고서 기다리면서 구경하는데 아, 이 커피 꼭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아무튼 시킨 타코와 샐러드가 나왔는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타코를 찾으시면 저는 이 집을 진짜 추천해 드릴게요. 너무 핫한 어플 핫해 집의 기록 상점에 왔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는 바깥의 풍경도 너무 예쁘고 여기는 일단 에그타르트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구경하거나 쇼핑할 만한 소품들, 옷, 컵 이것저것도 굉장히 많아서 진짜 무슨 집의 한 구석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카페예요. 줄 서는 건 원래 기본. 근데 여기 에그타르트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전에 기본만 먹었는데 이번에는 에그타르트를 두 가지 종류를 다 사서 먹었거든요. 옥수수랑 기본으로 둘 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주도 가시는 분들 꼭 한번 가셔서 드셔보세요. 여기는 애월에 위치한 카페 코렛입니다. 햇살 드는 곳에 조용한 곳에 위치한 이곳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여기는 브런치 맛집인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의 별장에 놀러 온 듯한 통나무집 인테리어로 되어 있는 이곳. 바깥에는 개인 정원처럼 또 이렇게 자그마한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요. 여기서 저희는 녹차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녹차 말차라떼도 유명한 것 같아서 말차라떼도 시키고 에이드도 시켰는데, 왜 브런치 맛집인 것 같았냐면 함께 시킨 그 수프가 있었거든요. 이 빵이랑 수프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가면 브런치 꼭 먹어보려고요. 노을 보며 식사하기 좋은 곳, 돌담 너머 바다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다의 그 해지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이에요. 자, 여기도 저희가 두 번째 방문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일단은 한라봉이 들어가 있는 맥주를 한잔 시켜서 달콤한 맥주를 먹으면서 리조또도 시켰고요. 그리고 또 파스타도 시켰고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까지 다양하게 시켰는데, 요 파스타는 돌문어 파스타. 그래서 요거 아주 쫄깃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오일 파스타고요. 아, 그리고 요거 현무암 치킨이에요. 오징어 몽물을 붙여서 마치 현무암 돌처럼 새까만 고소하고 짭조름한 그 치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스테이크까지 호박 부스가 있어서 또 달콤하게 찍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까지. 자, 저렇게 이제 점점 더 붉어져만 가는 멋진 제주의 노을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곳, 제주의 노을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제 제주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독채 스테이입니다. 이곳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자, 지금 보여드린 이 멋진 집을 저희가 통째로 다 빌려서 쓴 건데요. 거실에 딱 들어가면은 방이, 첫 번째 방이 딱 이렇게 펼쳐지는데, 널찍막한 침대에, TV에, 그리고 작은 소파까지 햇살 잘 들어오고요. 안에 주방도 냉장고도 크고, 역시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세탁기도 있고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식사도 하고 술 한 잔도 하고 너무 행복했고요. 1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또 한 방에는 침대가 이렇게 작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넉넉하게 잘 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올라가면 다다미처럼 오 이렇게 딱 거실이 하나 있어요. 창도 넓어 햇빛도 잘 들어오고, 2층에는 방이 총 3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 방은 역시 다른 곳보다도 보셨나요? 뷰가 예술입니다. 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멋진 뷰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방에는 세 번째 방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깨끗하게 잘 꾸며져 있는 멋진 객실들이 가득한 방이에요. 화장실도 위아래 두 개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여러 명 대가족이 가도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에요. 또 하나의 수모 공간이 있어요. 2.5층. 이 계단을 올라가면 조그마한 비밀스러운 방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혼자서 이렇게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눕게 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삼방산 뷰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자, 2층 발코니로 나가볼게요. 바깥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를 즐길 수 있는 요 테라스 의자가 있고요. 굉장히 넓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올라가요. 옥상으로 올라가면 짜자잔! 진짜 널찍막한 옥상, 와, 여기 그냥 앉아서 누워서도 있을 수 있는 이 테라스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삼방산 뷰를 품고 있는 멋진 옥상의 집입니다. 저희 여기서 정말 멋진 뷰를 마음껏 즐겼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뭐가 있는데 이게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또 이 숙소를 예약한 이유, 바로 핀란드식 사우나가 옥상에 있습니다. 이 사우나 안에서 삼방산을 보면서 핀란드식 사우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노키 냄새가 가득했고요. 요거는 추가 금액을 더 주시면 되는데, 정말 한번 진짜 꼭 해볼 만한 특별한 경험이 되는 그런 사우나였습니다. 이렇게 널찍하면서도 아주 쾌적하고 조용한 멋진 집에서 잘 묵었는데요. 정원도 예쁘게 가꿔져 있었고, 아, 바깥에 이렇게 또 하나의 다이닝 룸이 마련이 돼 있었으니까 여러 명 대가족으로 갈 때는 이 다이닝 룸을
따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사우나를 했거든요. 불을 피워놓고 온도가 후끈후끈 잘 올라가더라고요. 한 70도까지 네, 뜨끈뜨끈하게 이제 여기다 돌에 물도 뿌려가면서 사우나 제대로 잘 즐겼습니다. 멋진 선방산도 보면서 제주도의 멋진 풍경도 담고 좋은 추억도 담았던 제주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숙소였고요. 이날 밤 저희는 간단하게 요리도 해먹고 사왔던 맛있는 케이크에 와인들도 맛있게 마시면서 제주 여행을 하루하루 보냈답니다. 특히 이거 산방산 뷰를 보면서 먹는 화이트 와인의 이 추억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숙소 멀지 않은 곳에 바닷가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나왔어요. 제주도의 예쁜 돌담길을 따라서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걷다 보니까 예쁜 이런 꽃들도 만나고요. 선인장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런 카페도 나와서 카페 잠깐 들려서 목도 축였는데 이곳에서 올해의 첫 팥빙수를 먹었어요. 직접 주인분이 팥을 써서 달지 않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팥빙수 먹고 조금만 걷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으니까 이렇게 와, 탁 트인 제주도 바닷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사계 해안이었어요. 산방산을 품고 있는 조용하고 멋진 바닷가. 자, 여기서 바다도 잘 구경하는 그런 멋진 제주에서 여행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번 저 효언니의 제주 여행 숙소도 너무 있었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가졌던 여행 또 가고 싶네요. 저도 지금 보면서 다음 제주도 여행도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도 재미있는 즐거운 여행 많이 많이 다녀오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저 효TV 또 만나도록 할게요.